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서 정말 좋았는데 너가 이렇게 가니까 아쉽기도 하고 사실 좀 부럽기도 해. 얼른 빨리 갔다 와서 또 같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한 팀으로 뛸 수 있게 응원할게. 지훈아, 너 먼저 가니까 참 서운하다. 부럽다. 조금 부럽기도 하고. 가서 미리 자리 잡고 있어. 먼저 통화 자주 할게. 요즘 군대에서 행복할 수 있다. 잘 갔다 와라. 배우면 못해줄 것 같다. 지훈아, 너 군대에 가게 됐는데 남자라면 다 가야 하는 곳이 군대라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을 것 같다. 형도 이제 지금 전역한 지 5개월이 됐는데 시간은 가는데 하루는 안 가더라. 화이팅 해라! 화이팅!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별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또 합격했다는 소식이 좋긴 좋았는데 또 막상 가려니까 또 걱정도 되고 2018년도 때 데뷔전이 저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. 개막전에 데뷔를 해서 또 승리까지 해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 같이 경기장에 오시는 부부분 계시거든요. 그 채연이라고, 네,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만 챙겨줬고, 근데 그 준서, 네, 준서라고 또 초등학생 친구인데 그 친구도 되게 저를 많이 응원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보다 빨리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제가 있으면서 광원FC 팬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응원에 힘입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강원FC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더 좋은 선수로 돌아오겠습니다. 강원FC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충성!